안녕하십니까. 휴문 날 갑자기 차량이 작업이 완료됐다 해서 뛰어온 자판 홍엽씨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판매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차량 진짜 엄청납니다. 하승진이 타도 넉넉할 만한 사이즈입니다. 바로 오늘의 차량 캐디락 에스칼레드 롱바디입니다. 어때요, PD? 진짜 크다.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자, 복장 오늘 휴문데 갑자기 뛰어나온 거예요. 왜냐면 찍어야 되잖아. 아, 리뷰해야 되잖아. 원래 내일 이제 작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오늘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차량 7년 만에 풀체인지 돼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쇼바디도 찍고 롱바디 찍었잖아. 그렇지. 그때 롱바디는 정식 수입되는 9인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법이 조금 바뀌고 하면서 정식 수입되는 롱바디는 7인승밖에 안 나와. 아,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못 타는 거야. 9인승부터 이제 가능합니다. 뭔가만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공간은 훨씬 더 커졌고 안에 실내도 조금 더 쾌적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경계차량 뭘까, OPD? X7 정도? X7이라고 해도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가격 차이도 조금 나고 사이즈가 다르잖아. 아마 동일한 이거 메이드 인 USA잖아, OPD. 그러니까 뭐 경쟁 차종이라고 하면 링컨의 내비게이터 정도 지 않을까 싶은데. 내비게이터 봤어? 실제로 봤어. 실제로 저희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리뷰로는 보여드린 적이 없지만 어떤 차이냐면 에스컬레이더 요 차량 8기통이에요. 내비게이터는 6기통이다. 일단 뭐가 이겼어? 에스컬레이더 이겼지. 근데 에스컬레이더가 차량가가 4천만 원 비싸요. 뭐가 이겼어? 내비게이터 이겼어. 근데 이 정식 수입되는 차량이 직수입 차량보다 2,500만 원가량 쌉니다. 근데 정식 수입되면 7인승이라 했잖아. 그렇지. 직수는 9인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고객님께서도 9인승을 원하셨는데 직수입은 아시다시피 정식 수입 센터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에이스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된다라고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그렇지. 혹시 모름 때문에 정식 수입된 7인승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두 트림이 나옵니다. 어떤 트림 나올까, PD? 럭셔리와 스포츠. 아, 럭셔리와 스포츠. 오늘 이 차량은 그냥 딱 봐도 스포츠잖아.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짜세 나오잖아. 사진 찍으면 딱 굿. 요런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파워돔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럭셔리 플래티넘 그리고 스포츠 트림 다른 점은 요 부분이에요. 그릴. 그릴이 이렇게 막 쭉쭉쭉 가로로 되어 있다. 그럼 바로 플래티넘입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검은색으로 그릴. 그러니까 이 차량이 화이트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가 너무 하얗잖아. 오히려 일체감 있게 블랙으로. 근데 블랙이다 보니까 차가 더 커 보입니다. 저 위에 보여? 그리고 요 눈빛.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거 될 거야. 차 키가 근데 조금 못생기긴 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이렇게 나오고. 우와, 봤어 방금? 오! 야, 천둥 치는, 그러니까 형광등 트링트링트링 하고 켜지는 그런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일자로 엄청나게 크잖아. 밝겠어, 안 밝겠어? 엄청 밝겠어. 엄청 밝으니까 시야성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깔끔하게 블랙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일단 스포츠 모델은 그릴에서부터 끝났다. 그리고 요거 마크, 캐디락 마크 이쁘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영화에서 많이 봤어. 우리 막 이렇게 뛰잖아. 막 저기 막 뭐 이렇게 가면 여기 그 경호원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럴 때 많이 보는. 그러니까 정말 튼튼한 차입니다. 방탄유리인가 이거? 이중접합유리잖아. 아, 이중접합유리. 자, 측면부 보시게 되면 일단 요렇게 봐야 돼. 그냥 버스야. 엄청나게 큽니다. 자, 스포츠와 럭셔리 플래티넘의 조금 다른 점은 여기가 지금 스포츠 모델은 다 블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광 블랙. 근데 플래티넘 럭셔리는 다 그냥 크롬으로 되어 있어. 그것도 이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쁘지만 스포츠가 더 이쁘다. 어쩔 수 없어. BMW의 럭셔리 M스포츠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리창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엄청나게 커. 보통 여기서 끊기잖아. 보통 SUV는. 그렇지. 근데 이만큼이 더 있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안쪽에 오시면 버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누르고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온다? 전동식 요. 뭐 보이잖아, 이거. 사이드 스텝 전동식으로 딱 들어갑니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는 있을까 없을까? 아, 물론 있지. 1억 6천이 넘는 차인데. 된다. 되는데 조금 느리긴 하네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게 이게 서라운드 뷰잖아. 그렇지. 여기도 있더라고. 네? 이게 뭐야? 여기도. 블랙박스인가? 그러니까 뭐 블랙박스나 뭐 옆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양쪽에 있으면 얼마나 신수 좋겠어 또. 자, 휠 타이어 보시게 되면 브릿지스톤입니다. 휠에서도 플래티넘과 스포츠는 다른데 스포츠의 휠이 훨씬 더 이쁘긴 합니다. 지금 휠 타이어 사이즈 보시면 22인치네. 22인치인데 왜 이렇게 커 보이지? 23인치 같다. 23인치 정도 진짜 돼 보이는 그 정도의 휠 사이즈입니다. 일단 차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야, 요런데
방음제 같은 거 잘 돼 있네. 아 미국 차 요즘 진짜 잘 나옵니다. 후면 보시게 되면 일단 일자로 돼서 잘 보입니다. 뒤에서도 정말 잘 보일 것 같고 뒤에 박을 것 같아 안 박을 것 같아. 야, 이거는 못 박아? 박으면 그냥 전체 한 6주 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미국 차들이 다 강판이잖아 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자 우리 집 넣을 좀 힘들잖아. 그러면 오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톡톡 던져놓으면 되는 거야. 이런 기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좀 세게 누르면 좀 깨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배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블랙으로 딱 유광으로 다 되어 있고 배기는 또 진자백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 게 캐디랑 마크 같은 느낌을 또 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 버튼 딱 누르면 트렁크가 오픈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항상 놀랬던 거 있잖아. 3열 올라오는 거 보세요. 전동이거든요, 이거. 보통 이거 폴딩 되는 것도 수동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 내릴 때 봐봐, 소리. 오. 성격 엄청 높아, 얘네.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아, 진짜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지금 2열이 폴딩이 안 되어 있잖아. 2열까지 폴딩 시키면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 한 들어갈 것 같아. 침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 뭔가를 조금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저기 옆에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옆에 끌고 가면 안 보이잖아 누가 긁었는지. 그래서 저기 옆에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를 옆에도 단 거야. 그러니까 측면, 전방, 후방 다 단 거야 네 개로. 야 이거 문 닫을 때도 전동 시트렁크도 다 들어가 있다. 자 실내 한번 볼게요. 야, 실내 와봤습니다. 와 문이 엄청 무거워요. 이거 문제 어떡해. 아니 그 영상 있었잖아 우리 유튜브 보시게 되면 이 차주분인데 캐딜락 차주분인데 휠 복원을 했어 긁어서 다음날 또 긁고 다음날 또 복원하고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자 스피커 상당히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벤츠 따라서 이렇게 크롬으로 딱 들어가 있고 천장 재질도 알칸타라입니다. 아 계속해서 만지고 싶은. 야 여기도 이제 스피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끄럽고 요런 느낌이지. 시트 착자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보그 S클래스 다음이지 않을까. 괜찮네. 시인성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차체가 너무 크니까. 그냥 버스에서 이렇게 있잖아 하이 요런 느낌도 대화도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야 웅장하다 웅장해. 자 여기서 봐봐 AR 카메라 이러면 증강 현실 기능이 딱 들어가면서 전방이 다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요런 기능도 다 들어가 있으면 좀 시끄럽다.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시트가 없네. 아 메모리 시트가 또 빠져 있네요. 아 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거 메모리 시트가 왜 안 들어가 있지 근데 진짜? 자 요런 부분 보시게 되면 요거는 그래도 옛날 에스컬레이더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커브드예요 이게 LG. LG 거야. LG OLED야. 두 겹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진짜 잘 나갑니다. 예, 세계에서 이 반도체 이슈라도 정말 잘 나가네요. 그리고 에스컬레이더라고 하면 딱 뭐야 이거? 냉장고? 냉장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찬바람 나오게 할 수 있고 220V 충전도 가능합니다. 근데 네온 컵홀더는 빠진 것 같아요. 네온 컵홀더도 있었으면 좋겠다. 썬루프도 널찍하니 근데 3열의 썬루프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야 퀼팅 시트는 아닌데 이것도 모양이 굉장히 이쁘다. 아주 좋네요. 아 그리고 요거 요건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봐봐 오피디 뭐야 이게 뭐야 후방 카메라 이거 이렇게 하면 꺼지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평상시처럼 거울인데 우와 OPD가 찍고 있는 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는 이렇게 근데 이제 뒤에 잘 안 보인다. 후방 카메라를 했는데도 잘 안 보인다. 그럼 바로 이렇게 켜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야 근데 이거 전방 이거 진짜 좋다. 나는 나이트 비전이 신기하더라고. 나이트 비전이 지금 어둡지가 않아서 어두울 때만 나이트 비전 하게 되면 이제 그 알지 체온 같은 그런 다 나오잖아. 진짜. 여기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뭐 다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요 우드 트림은 좀 카본으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이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블랙 시트도 촌스럽지 않다. 자 2열 한번 볼게요. 자 2열 와봤습니다.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 2열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 부분도 스피커 있잖아. 에어컨도 나오고 옷도 걸 수 있고. 근데 이제 고급차는 뭐야? 뒷좌석 뒷좌석 모니터가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아니 뭐 벤츠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지 않아 이게? 진짜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 컵홀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딱 들어가 있고 아래쪽 보시면 220V 초고속 충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USB 단자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일단 2열의 공간감이 그렇게 막 편하진 않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근데 이게 수동이라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2열보다 3열이 더 편할 것 같아요. 3열이 훨씬 더 편하지. 3열이 이번 풀친이 되면서 훨씬 더 이전 세대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2열이 앉는 것보다는 근데 이거 왜 없앴는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3열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3열이 얼만큼 커졌냐면 야 봐봐 이건 뭐지? 요런 식으로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3열이 앉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옆에 보시게 되면 USB 단자 충전도 할 수 있고 여기도 성풍구 다 나오지? 컵홀더도 있지? 그러니까 아주 멋있다니까. 요런 식으로 아까 내려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뒷좌석 모니터로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내가 봤을 때는 2열은 좀 잘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돼. 그리고 여기가 2열 그냥 4인승으로다가 맞아 썬루프도 그렇지 썬루프도 여기까지 그냥 쫙 아 이랬으면 진짜 더 잘 팔렸다. 일단 확실한 건 2열보다 3열이 훨씬 더 좋다. 상당하네요. 왜냐면 창문이 조금 작기는 한데 그래도 오히려 여기가 더 편한 듯 합니다. 자 내려서 총평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고객님께서도 처음에는 9인승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되잖아. 직수밖에 안 돼요. 그런데 AS를 또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7인승 요 정식 수입된 롱바디 차량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플래티넘보다는 스포츠 모델이 이쁜 것 같습니다. 자,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블랙박스를 양쪽에도 다시려면 무조건 보조 배터리는 해야겠지, 장착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멋있다, 너무 크고 오히려 실내에서도 뭔가 안정감을 주는 외부에서는 정말 트랜스포머처럼 막 변신할 것 같은 이미지의 에스컬레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홍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렌트는 차 파서 하시면 됩니다. 나 이발하러 가야 돼.